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어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무시되고 합리화하는 또 다른 말에 의해서 없어지기 쉬운 말씀 중에 심지어 어떤 분은 후회까지 하는 것도 어떤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지킨 것을 이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전 안으로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던 일을 스스로 하면서 그것을 그냥 내세다라고 아니면 요즘 그렇게 해야 할수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인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멍에를 함께 내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그리스도인 자녀를 혼사 문제에 있어서, 혼사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혼사를 다룸에 있어서 상대를 따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세상이 가지는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의 기초 위에서 가장 1순위가 멍에를 같이 메워야 할 사람인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중요한 요건으로 흥정하고 있는지가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상대를 찾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남녀 성비의 부조화가 아주 심합니다. 청년들을 가르치고 할때 보면은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을 가슴 아프게 느끼게 그렇다고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사도 바울은 14절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14절 뒷부분과 15절, 16절의 앞부분까지 비유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래서 어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라고 다섯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심지어 거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의 혼사 문제 아니면 당사자의 결혼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결혼을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결혼을 한 사람이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 말씀을 어디다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회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서 민수기 20장을 다루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모세가 반석을 눈 탁탁 치면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 물을 안 내도 됩니다. 왜?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내줍니다, 하나님. 그것은 모세가 바른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로 하면 불신결혼을 하고 불신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따르지 아니하고 내 그냥 막 주변의 환경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했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날 믿지 않았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이 120세에 행한 일입니다. 옳고 그름, 내가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결과를 좋게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이지 내가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 불신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한 몇십 년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 우리 시댁을 구원했다, 삼신,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맞장구를 쳐요. 그래, 맞지? 이러면서. 왜요? 나도 그러고 싶다, 이 말이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한 행동을 평가. 결과는 결과일 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럴 뿐이지, 한 것이 합리화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그럴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환경적인 조건들이 1대1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남녀의 성비, 청년 남녀들의 성비 균형이 1대1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고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요, 하나님요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6절 중반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호시아 1장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함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혹시 혼사 문제로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행판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없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들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비록 내가 후회스럽고, 비록 내가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때 내가 왜 반대했을까? 라고 후회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만 시켜야 되는데.
라고 구해가 슬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구해하고 지금의 결과가 혼자 있습니다. 그 구해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해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보게 하십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여전히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서 들어갈 수 있기를.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가 좀 심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했다.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이 많이 안 아팠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